이 신이란 존재 오늘 처음 쓰네. 자네가 다섯 번째지. 이 귀신 신자가 자네를 보는데 딱 이게 들어와. 이따가 점 다 보고 나서 네. 너도 내 점 좀 보고 가죠. 그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게 정답이야. 그냥 느껴지는 대로가 정답. 신의 문서인지 사람의 문서인지 문서가 보여. 집안에 누가 나처럼 일하니? 저희 집안엔 없어요. 친정엄마 쪽으로, 어머니 쪽으로. 제가 아는 분들은 안 계셔요. 하긴 할머니 쪽에 계시는 거니까. 종이국깔 가장 높으신 분이거든 우리 무당들한테. 저 종이국깔이 자꾸 보여. 저희 시부모님 쪽에서 그럴 수도 있지. 시할머니께서 요 국깔 같은 거 뭐 하셨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네. 유유상종이야. 자네 친정족도 세기 때문에 그런 시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야. 왜 관제가 들어오지? 남편 몇 살이야? 43살이요. 닭띠? 네. 잘 맞니? 잘 안 맞았는데 요즘에는 좀 살만해요. 많이 싸웠었어요. 힘들었었어요. 정말 많이 싸웠을 거야. 지금 3, 4년이 아마 지옥 같았을 거야. 궁금한 게 뭐야? 문서가 들었다. 계획하는 거 있어? 놀팔잔 아닌데 뭐해? 저는 장애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공무원 같은 거야? 사회복지사 같은 거? 네, 비슷해요. 보육교사. 맞지, 그런 일이. 왜 맞냐면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그게 왜 맞냐면은 우리 무당들을 갖다가 보살이라고 하잖아. 뭐 김보살, 임보살, 박보살이고 보살이라고 해. 그 보살은 불교 용어인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약사의 열애지보살 막 이렇게 보살이 들어갔잖아. 보살의 뜻은 보호하고 살피다. 그러니까 자네 팔자도 어떻게 보면 신을 섬기고 나 삼순처럼 이렇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고 내력 자체가 그게 아니라면은 남들을 좀 이롭게 케어해주면서 살피면서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게 직업적으로 맞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 참 외롭거든.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네 부모 형제도 없거든. 맞아요. 근데 하물며 남대 남으로 만난 남편 같은 경우도. 궁금한 거 물어. 궁금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와서 좀 혼란스러워. 근데 용군에 의뢰했어? 아 그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얼마 전에 연락받고 온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몇 년 전이라서. 집이나 뭐 그런 거 계획하는 거 없어? 부동산? 그런 건 없어요. 문서 운이 들어와 있거든. 그리고 남편이 닭띠? 네. 자네는 용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친구거든 자네는? 제가요? 자존심이 좀 있어요. 굉장히 강해. 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해. 그래서 무슨 일을 하건 집안이건 가정이건 일이 직장이건 너한테 스크래치 나는 얘기 한 번 뭐라도 조그만 소리라도 들으면 넌 살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죠. 그거를 조금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궁금한 걸 물어야 답을 주지 뭐 미주알고도 다 또. 그럼 제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네. 남자. 남자요? 지금 남편은 괜찮나요? 그냥 딛고 살아야지 어떻게. 네. 괜히 남들 다 해보는 이용 그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뭐 네. 그거야 12번 해볼 수 있었잖아. 그냥 남편이긴 하지만 나이 너보다 그래도 6, 7살 많은 남편이긴 하지만 애야. 맞아요. 천상 애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최고다, 당신이 최고다, 사랑한다 뭐 너무 잘해. 그리고 가끔 꼬라지도 정말 잘 내거든.
그러려니 해. 네. 아, 정말 궁금한 거 생각났는데요. 그 저희 신랑이 술을 먹으면 그렇게 필름이 잘 끊기고, 자꾸 마시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혹시 누군가 그랬는데 뭐. 집안 유전적인 것도 있고 네. 또 누군가가 또 있는 것도 없잖아요. 있고 그리고 또 너희 남편 쪽에가 장수하는 분들이 안 계셔. 아, 네. 네. 그 왜냐면 그게 산에 우벌이 좀 많아. 산에 벌점 같은 게 많아서 그리고 너희 남편도 너희 뭐 시부모님들이 굉장히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했을 텐데 정말 안 풀린 애거든. 네. 되는 노릇이 정말 없는 애거든. 이게 뭐냐면 그 산에 우벌이 있게 되면은 그 남자들이 되는 노릇이 없지만 대도 끊어. 가장 큰 거는 대를 첫 번째 끊고 명을 짧게 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런 쪽이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시아버님은 계셔? 네. 연세 어떻게 되셔? 원래 칠순이세요. 많이 사셨네. 네, 저희 아버님이 좀 많이 사십니다. 저기 장남이야? 남편이? 네, 장남. 43살. 아버지는 그래도 장수하시겠다. 장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장수는 아니고. 그거야. 그리고 또 집안 내에게 조상 쪽에 누군가 이렇게 술 드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잘 안 풀렸어. 천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이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먹고 싶어서 처음에 먹겠지. 이젠 술이 술을 먹는다는 말이 있지. 지도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또 들어오는 거야. 그거는 어떤 존재가 남편한테 내면에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또 어때? 너한테 못할 말을 또 하게 되고 사람이 막 뭐 술에 그 기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면에도 변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는 그런 분이 그러니까 남편 쪽으로 아버지 형제인지 아버지 위인지 시아버지 위인지 그런 분이 한 분이 그렇게 한두 분이 쫓아다니는 것 같다. 그건 네가 느낄 거야. 저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다. 술 먹으면 네 술 먹으면 뭔가 누군가 있어. 사는 곳은 어디야? 경주야. 아, 경주라고 그랬지 진짜. 네, 경주 온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울산 원래 살다가 울산 고향이 울산이에요. 양친 부모님 같이 사셔. 네. 너희 부모님. 아니요. 그렇지. 네. 왜 참고 인내하라고 하냐면은 그게 윤회처럼 꼭 밑에서도 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되고.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자랑할 삶은 아니시거든 실은. 저희 친정 부모님 맞아요. 근데 그분들도 36살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지금의 너 나이처럼. 네. 살아보려고 했을 거 아니야. 네. 너 어떻게든 노력해봤을 거. 근데 결과적으로 아마 그 전에 이렇게 되셨을 걸. 저희 어머니께서 이 나이 때쯤에 삼재셨었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도 같이 쌍삼재셨었어요. 그때 이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빠가 6학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때쯤이었거든요. 딱 요때 비슷하게. 네. 오빠의 삶도 봐봐. 오빠는 지금 몇 살이야? 오빠는 그럼 두 살 많은 건가? 네. 그럼 지금 뭐야? 그럼 39이네? 소띠네? 38. 아, 38. 네. 범띠. 네. 오빠도 모르긴 몰라도 평생 힘들지만 작년, 재작년 되게 힘들걸. 또 오빠도 마찬가지로 가정이 굉장히 약하다. 마누라 자리가 약해. 잘 지내? 결혼을 안 하고 싶어요. 그게 마누라 자리가 약하니까. 네. 없으니까. 안 하고 싶어요. 조금 믿음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어떤 믿음이요? 종교. 아, 제가요? 응.
면사포도 면사포라고 그 미사포 같은 게 자꾸 보여. 어디 성당 다녔니?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당 다녔어요. 성당 다녀. 다녔는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뭐 불교? 이쪽으로도 굉장한 믿음이 불교? 계셔가지고, 네. 불교도 강하고 이 무속도 굉장히 아, 강하시고. 엄청. 그래서 이제 친정어머니는 상관이 없다시는데, 시어머니께서 경험을 얘기를 하시기를, 결혼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집에 불안이 자꾸 나서 누군가 스님이 자기한테 좀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부터는 괜찮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보고도 성당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당을 왜 그래도 성당을 권하냐면은 가톨릭하고 크리스찬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 가톨릭은 그래도 조상을 섬기거든. 제사도 지내고. 근데 크리스찬은 전혀 그게 없거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거든. 근데 조상도 가톨릭에서는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은 나는 얘기를 한 건데 맞아. 그래서 한편에는 계속 그게 있어요, 저도. 네. 종교적으로 종교 때문에 외국에서는 종교 때문에도 수백 년째 전쟁하는 나라도 있잖아.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뭐 이래가지고 그 종교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 그리고 또 불심이 굉장히 강하고 무속이 굉장히 강한 집안이야. 친정이 아니 시댁이. 네. 근데 너희 친정도 무속이나 불교가 굉장히 강한 집안이거든. 그럼 제가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근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는 하고 싶은데 근데 종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무서워가지고 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음엔 항상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오랫동안 굉장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그런데 한순간에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닫혀버리니까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가고 싶은데 이제 무섭다, 막 그렇게 자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크리스찬은 좀 그렇지만 가톨릭은 괜찮은데 내가 봤을 땐 못 다니겠다. 난 그렇게 생각해. 오빠가 많이 쫓아다녔냐? 남편이? 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오빠가 또 그게 있어. 너희 오빠가 어디다 너를 내놓지를 못해. 저 신랑 말씀하시는 거죠? 너 사회생활하는 것도 싫어해. 아, 싫어. 네. 왜? 세상에 남자 놈들을 못 믿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마음도 한편으로 또 이해해줘야 돼.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는 거막 이렇게 하다못해 네가 기존에 뭐 사회생활하면서 알던 A란 남, 뭐 전번 있는 것도 용서가 안될 거야.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못 믿는 거지. 이해가? 그래도 사회복지 그런 쪽 장애인 쪽이니까는 그냥 그나마 하게 놔두는 거지. 일반 직장 뭐 남자 여자 직원들 막다 이거 진짜 절대로 싫어요. 못 가. 네네, 못 가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일하는 것도 허락 맞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선생님들 다 여성분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마음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울 거고 그것 때문에 네. 너 힘들었을 거야. 저요, 그거는 그래도 이제 지원을 해줬었는데 술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갈라질 뻔했었어요. 술 먹으면 사고를 달고 살아서. 기도로 되는 게 있고 네. 기도로 아닌 게 있거든. 근데 정말 글쎄 시어머니도 시집에서도 아들이니까 큰아들이니까 많이 그런 걸 해줬을 텐데 좀 뭔가 좀 일종의 빙의야. 그것도 일종의 좀 빼내야 될 필요가 있어. 요즘엔 좀 덜한데, 결혼하고 한 4, 생일이 5년? 언제야? 생일 네. 달만 얘기해 봐. 누구야? 남편. 5월이요. 아, 양력으로 5월이요. 이달에 더 심할 거야. 오늘이 음력으로 4월 2일이거든. 네. 그 아마 남편한테 이 4월 달이 아마 음력으로 생일달일 거야. 좀더 심할 거야. 심하다는 거는 대비하라는 거지. 그리고 계속 주지시켜. 술 일주일에 몇 번만 먹어주면 안 돼. 그리고 한 병만 먹어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오빠도 내 부탁 들어줘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화는 계속하고 저희끼리 약속을 정해서 지키려고 노력은 이달에 좀 많이 심해질 하더라고요. 거야. 친정 부모님들하고는 연락하고 살고.
친정 어머니하고는 연락을 자주 하는데 친정 아버지는 연락이 잘 못하고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서로서로 좀 부인병들 여자들 그쪽이 관리 좀 하고 살아. 원래 그쪽이 좀 약하다. 아래쪽에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마법 걸릴 때도 조금 날짜 차이도 있을 거고 조금 아프고 그럴 거야. 왜냐면 거기 태생이 원래 그쪽이 약해서 그래. 항상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여름에도 차갑게 그냥 하지 말고 따뜻하게 하고 잠자고. 아이는? 딸, 아들 이렇게 있어요. 몇 살, 몇 살? 11살, 8살, 3살이죠. 11살, 8살?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보면 그거 갖고 무기가 되는 거야. 얘네들 봐야지 왜 사회생활이냐. 그치? 아니 그래도 돈 벌어오니까 좋아하던데요. 그래? 네. 좋아하던데요. 돈 벌어오니까. 나쁜 새끼. 남자 없는 곳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또 집에서 케어도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좀 하지 그랬니? 물론 교육교사도 선생님이지만 네. 사범대 같은 데 나와서 제대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런 일이 정말 맞아. 그리고 또 지금 하는 일도 잘 맞아. 계속해. 왜냐면은 작년부터인가 뭔가 모르게 우울증이라는 게 다 와 있어. 그래서 애들을 보면 너무 이쁘고 좋잖아, 너희 아이들. 근데 또 한편을 보면 너가 우울증이 와 있거든, 지금. 그게 뭐가 맛있는지. 저기 떠가는 그 지금 뭐 저 피어있는 꽃이 이쁜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이쁜지. 어느 틈인가 그게 무색해져 버렸어.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기분 업 좀 시키고 살아. 좋은 생각만 하고 살고. 분명히 문서가 들었어. 뭔가 아마 차를 바꾸든 아니면 이사를 하든 뭔가 올해요? 올해부터 들어와 있으니까. 남편은 무슨 일해? 기술직이에요. 자동차 로봇. 자동차 로봇? 자동차 집안에는 그 로봇 자동화 시스템. 아, 그럼 뭐 그 현대자동차 뭐 이런 공장 이런 데를 상대하는 일을 하겠네? 아, 네네네. 맞아요. 공학 박사나 이런 쪽이 갔어야 될 텐데 아마 시부모들이 지원을 많이 했을 텐데 안 풀린 케이스야. 나한테 상 좀 주고 살아, 나한테. 나한테 상, 삥 하나를 살든 뭐 양말을 하나 사든 옷을 하나 사든 나한테 상 그게 없잖아. 그리고 잊지 마라, 남편은 큰아들. 네. 너한테 큰아들. 네. 그리고 오늘 와서 그냥 뭐 왔대지만 나한테 상 좀 주라는 얘기는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 이제 36, 37이잖아. 네.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야. 어느 틈엔가 나 좀 나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더니 어떤 새끼한테 낚아쳐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고 또 이러고 되고 나한테 상 좀 대고 나한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지금 하는 일은 평생직으로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 왜냐면 너도 굉장히 신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 내력이. 시집만 그런 게 아니야. 너의 친정도 마찬가지. 너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물론 월급이라는 걸 받고서 살지만 불편한 아이들, 건강치 못한 아이들, 가엾은 아이들 이렇게 케어해주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맞거든. 그러니까 평생직이다 생각하고 해. 그러면 제가 이 직장 옮긴 지가 3년 차인데 그전에는 일반 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근데 장애 통합 어린이집으로 바뀐 지 3년 정도 됐는데 여기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힘들었거든요. 이런 쪽에 일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어. 그리고 그냥 얘기했잖아. 보살이라고 내가. 너도 보살이라고. 그런 거 조금 같다. 그러니까 남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쪽이 힘들잖아, 사실. 일반 아이들하고 틀리니까.
근데 그 일이 정말 맞는다는 거.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덕 쌓는다 생각해. 내가 이렇게 남들 기피하는 일, 뭐 돈은 받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너희, 네가 낳은 아이들이 잘 될 거야. 아니 경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래, 그게 궁금증을 많이 안 갖고 왔단 말이야. 오늘 뭐라고 하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나왔어? 사실 오늘 출근했어요. 출근했는데 저 얘기는 하고 왔어요. 아, 이거 상담 이거 됐다고? 네네네. 되게 당첨되기 힘드니까 기쁜 마음이었는데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남편이 닭띠 네. 같으면은 이제까지 걔도 3, 4년 직장에서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 네. 근데 금년부터, 금년 후반기부터, 그러니까 여름 가고 나면은 호봉이 올라가든 승진을 하든 분명히 그게 있을 거야. 열심히 하라고 그래. 저는 내년에 괜찮을까요? 삼재가 마지막 삼재인데 금년까지 강력하지 내년 삼재는 괜찮아. 괜찮을까요? 금년에는 입설구설 있잖아. 막 오그간 소리도 듣고 막 그런 게 좀 많았을 거야. 시간이 다 해결해줘. 열심히 살아고. 네. 항상 희망적인 생각 가지고 살고. 네. 비련의 여주인공은 되지 마라. 넌 그런 생각을 너무 자주 해. 아, 네. 그냥 신데렐라 같다는 생각을 하라고. 호박이 마차로 변하고 유리 구두가 에메랄드 구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비련의 여주인공은 그냥 네가 한 살부터 36까지 해오고 있거든. 바꾸라고. 내가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너한테 그런 일밖에 안 생겨. 가끔 지금 나 영부인인 김건희 생각도 해. 이미지도 비슷하다 야. 응? 김건희라고 하면 네가 영부인급 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싫어는 하지만 뭐라고 어떻게 영부인이잖아. 그냥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백설공주도 되고 신데렐라도 되고 하란 말이지. 그 차이는 굉장히 커. 나 스스로 내가 대단하고 내가 큰 사람이라고 나를 갖다 존중하고 대우하면 아까 상주라는 얘기가 그거야. 너한테 상주라는 얘기가. 네. 삶이 바뀌어. 파이팅. 네.